자, 여러분 오늘은 산삼 꽝백숙을 해볼 텐데요. 예. 꽝은 네이버 쇼핑에서 산삼이랑 같이 파는 품목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75,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. 벌나무 진액도 좀 같이 갖다 주네요. 예. 그래서 여기 이걸 같이 넣어가지고 한번 푹 삶아 볼 겁니다. 아, 여러분들 산삼은 이렇게 뿌리만 좀 주네요. 예. 잎은 안 보이고 잎이 같이 또 있었으면 모양이 좀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, 아,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. 장내삼입니다, 여러분들. 장내삼. 저것도 넣어서 삶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간만에 한번 보양할 겸 해가지고 꿩을 한번 삶아봤습니다. 이 꿩은 그리고 여러분들 닭에 비해서 지방질이 좀 적어요. 좀 담백하게 드실만 할 텐데, 대신 좀 뻑뻑함이 좀 느껴질 수도 있어요. 잘 삶아졌습니다. 보시면 기름이 거의 없죠? 보시면 지금 거의 기름이 없어요. 고기가. 그렇지, 담백한 맛은 더 있네. 기름지가 확실히 적으니까요. 그리고 요거는 꽝에는 칠면조 다리처럼 요런 게 많이 나와요. 심 같은 힘줄 같은 거. 이거 좀 드실 때좀 조심하셔야 돼요. 이런 것도 많이 나와가지고. 그럼 복분자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꿩에 탄삼에 복분자라. 새신랑이나 뭐 우리 또 결혼하신 사장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조합이겠죠. 근데 저는 뭐 이런 걸 먹어서 무엇하리. 자자자. 자, 삶아 먹어봅시다. 탄삼인데 요거 아, 나왜 벌써부터 열기가 살짝 올라오는 것 같죠? 아, 나 진짜 오늘 잠잘수 있으려나? 형님 채널이라도 저기 가입해놔야 되나? 아, 이거 어떤 분들이 또 임팩트 있게 끊어서 혹시 해줄 수 있냐고 댓글에 좀 있더라고요. 좋아, 좋아, 좋아! 생각보다 그렇게 질기지 않네요? 생각보다 그렇게 질기진 않아요. 요거는 근데 소금을 찍어 먹는 게좀더 괜찮을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소금 살짝 좀 가져올게요. 아, 나 진짜. 여러분, 저 오늘 변기 깨트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. 아, 수리공 미리 예약해놔야 되나? 설비? 설비 사장님 미리 좀 전화 좀 드려놔야 되나? 저 닭하고 식감 자체가 이제 아예 다르냐고 지금 라이브에서 물어보시는 그 시청자분이 계세요. 크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. 많은 봄주로 엄청나게 다르다는 느낌은 아니에요. 기름기가 더 적고 이제 담백한. 예. 김치랑 먹으니까 더 좋네요.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 공기총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
겨울방학 때면 아버지랑 산에 이렇게 좀 공기총으로 꿩 사냥하러 가서 뭐 장기, 까투리 이런 거 많이 먹었었거든요. 제 겨울 간식이었어요. 간식. 많이 잡은 날에는 그걸 다 살을 발라가지고 양념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호일에 싸가지고 냉동실에 얼려가지고 재놓다가 나중에 한 번씩 오븐에 이렇게 딱 구워가지고 어머니가 주고 진짜 많이 먹었어요, 꿩. 소금만 살짝 찍어서 쏴, 쏴, 쏴! 아 그리고 여러분들 신규로 구독하시고 영상 본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쏴쏴쏴 누구 따라하는 거냐 뭐 참참참 따라하는 거 아니냐 저 아프리카TV 때부터 보시면 알겠는데 저 이거 쏴쏴쏴 한 지 5년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TV 때부터 했던 거예요 뭐 누구 벤치마킹 하거나 따라한 거 아닙니다 예.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리 하나 또 뜯어봅시다. 아, 역시 조류는 사이살. 최근에 제가 너무 해산물 쪽에 집중을 한다고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요청을 하더라고요. 해산물도 좋지만 한 번씩 이렇게 고기나 뭐 새종류도 한 번씩 뭐 섭취하면 안 되냐. 그래서 오늘 제가 꿩을 한 번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근데 이 고기도 맛이지만 사실 산삼 국물이 우러나니 국물이 진짜겠죠? 나 진짜 이거 다 먹으면 못 자는 거 아닌가 보러. 쏴, 쏴, 쏴! 여기에 사기 아이템은 우리 어머니 김치까지 있으니까. 아. 소금도 살짝 찍어서 복분자에 한 잔 쏴쏴쏴 아 여기 힘줄가 또 나오네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국물이 닭을 끓인 국물보다 훨씬 말라요 말라요 맑아요 네. 기름기가 거의 안 떠 있어요 꿩은 그래서 확실히 지방이 적다 보니까 국물 자체도 이렇게 막 기름진 느낌이 싹 나는 게 아니라 되게 담백하고 좀 시원한 느낌으로 네. 그래서 이 꿩 끓인 탕 이 물로 동치미랑 이렇게 좀 배합을 해가지고 김치를 만들거든 꿩김치 꿩김치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과거 영상에 잡사 꿩김치 한번 나올 겁니다 아 국물 먹자마자 또 이렇게 훅 달아오르는데 아까 산삼 본 것도 있고 여러분들 살짝 달아오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 열기가 좀 싹 느껴지네요 몸에서 영화 추천 받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사는 남자가 좋은 거 먹고 몸이 살짝 달아올랐을 때 이런 영화를 보면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설공주와 일곱 남봉꾼 난 개인적으로 백설공주 캐릭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난장이 일곱 명이 헌신을 다 헌신적으로 살피고 보살폈는데 결혼은 본지 얼마 안 돼 왕자랑 딱 해버리잖아요 헌신착처럼 딱 난쟁이들 내팽개쳐버리고 쏴쏴쏴 아, 이거 뭐 과자 한번 먹어볼까요? 야 이거 생각보다 목에 살이 좀 있다 이 꿩은 야 뭐야 승모근이랑 목 운동한 꿩인가? 꿩 목에 생각보다 살이 좀 많아가지고 좀 놀랐네요 목이 맛있거든 진짜 혹시 소리가 여러분 지금 목을 먹으면서 이상한 상상을 하진 않았습니다 뭐 혀를 이용하고 있긴 하지만 네. 그렇게까지 쓰레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남은 거 가슴살이랑은 찢어 넣어가지고 죽 해먹을까요? 죽? 어
자, 일단 요거 찢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. 가슴살이랑 찢어 넣어가지고 죽 한번 끓여봅시다. 자, 죽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완성돼. 이건 죽보다는 약간 국밥에 가까운데요? 국물은 좀 걸쭉해지긴 했어요. 꿩고기 남은 거랑 해가지고 넣어서. 야, 쏴쏴쏴! 김치는 역시 찢어야 제맛이죠. 아직까지 속은 뜨겁네. 아, 쏴, 쏴, 쏴! 아, 참 오래 삶았어도 아직 그 속에 그 깊은 향이 있다. 산삼을 또. 진짜 뻥이 아니라 몸에 약간 좀 반응이 진짜 오는 것 같은데? 살짝 좀 진짜 달아오르면서. 아, 오늘 큰일 났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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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오늘 또 영상 거의 마지막 막바지까지 봐주신 분들, 그분들을 위한 선물 하나 해야죠. 오늘 왜 술사마가 없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, 복분자로 술사마를. 하려고 하는데 뭔가 지금 살짝 부족하긴 한데 한 잔 덜 먹고 할 거예요. 자, 오늘 또 제 영상을 봐주신 모든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감사드립니다. 저는 다음 영상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쏴쏴쏴.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. 여러분 모두 찾아요.